모두의 힘을 받은 디펙트. 디 골드를 전부 읽고 두 장을 제거합니다. 아 잠깐만, 엘리트가 하면 안되는데. 엘리트 아 엘리트 어떻게 잡지? 체력 최대한 아껴봐야겠다. 겁나 센데. 아 근데 센건 센거고 지금 강화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상저림 진짜 세다. 근데 자동방패 자가수리. 디펙트면 왠지 왠지 디펙트라면 질 수 있을 것 같다. 오한 잔상설힘. 그러면은 잔상을 선천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지? 아, 하하. 아. 미친 게임. 냉기 한 개당 한 번 들어갈 걸요. 해식의 냉정함까지.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이미 있으니까 됐고. 풀 많이 봐야겠다. 디가 약한 이유 고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 현대 기술로 기관총 같은 거 쐈으면 청탁 무너지. 아 그래, 로봇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양쪽에 미니건 달고 쏴야지. 리얼 킥킥. 눈 핥히기. 첨탑의 양신 디펙트. 설힘. 창공 현실집에 오신다. 진짜 개쩐다. 아 창공 쓸. 아 됐어. 일어나 저러나. 그러면 지금 냉기 고체가 전기 고체보다 세네. 썬콜법. 전기 역학도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어서오세요. 연막트. 핵분열 연거 필요하지 않을까? 강화된 걸로.
아 근데 핵군열 너무 불리다 진짜. 메가 크리스 핵군열을 왜 그 대구로 만들었을까? 강화된 몸체 잔상으로 일방어 추가로 얻을 수. 강화된 몸체는 몇 번 적용되지? 아시는 분? 엑스번 타드요? 지식이 늘었다. 이제 남는 자리에 냉정함만 챙겨가면 되겠다. 엘리트 더 안 가도 되겠죠? 대기 세니까 강화 위주로 좀 가자. 타격보다 수비가 세. 빙하 몇 데미지야 이게. 눈알킥이 넣었지. 그러면은 홀로그램도 필요 없겠다. 냉정함, 빙하 요런 애들. 염주. 아이. 상점 꺼져 제발. 능숙도 괜찮긴 했겠다. 엘리트 하나 더 갈까? 너무 많이 했나? 잘까? 체력 20은 좀 쫄리는데. 자야겠다. 와플 찬스. 그럴 리가.
일이라서. 아예 너무 좋다. 오한 두한 두하나, 넌 첨탑의 자존심이야. 아유 그냥 자자 그냥. 김디한 생각해보니까 냉기구체가 전기구체보다 세니까 바지식도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파워카드 좀 쓰면은 타지직이 더 세긴 하겠다. 이것이 절대적인 힘입니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똥분열, 똥분열 쓰자. 오한도 두 개고. 요거는 세 장에다가 해시계로 코스트 먹고 진짜 파지식 지울까? 지울 것까지 아닌가 싶다가도 디펙트를 하니까 쫄보가 되네요 자꾸. 아 근데 디펙트는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서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란 말이야. 괜히 좋은 게 아니야. 아이디어는 감사합니다. 3시다. 어? 3시 빌러 이제 싸운다. 뺏겼어. 3시 빌런 뺏겼어. 빼앗긴 셋이. 빼앗긴 셋이. 얼알 필요 없지. 수리검 그냥 두 장 더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수리검 볼 그게 없어. 공격 카드가 없어. 잔상절 힘. 터보도 좀 강화해야겠다. 자방 개슬 본데.
홀로그램. 어? 내적 갈등 중. 투배럭이 훨씬 셀 텐데. 서울주의는 적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알약 있으니까. 카카를 잡기 위해 더 많은 파워 카드가 필요함을 명심하십시오. 엔트로피. 에너자이저 필요 없지. 에너자이저. 다시 시작 생각하면 에너자이저도 괜찮을 수 있겠다. 지금 터보 하나로 방어도 다 못 챙겨주니까. 터보도 계속 쓸 거면은 강화해주고. 디펙트는 연계 필요하다 치고 카드가 밸류가 너무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아이고 이런. 3배럭? 아 모르겠다. 즐기는 자 못 들어간다. 백트는 이렇게 덱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디펙트는 이렇게 짜는 게 세긴 센. 와. 즐겁다. 아 좋다. 디펙트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드루가 더 먹다. 이래서 약간 디펙트 개선, 아이고 걷어내기. 디펙트 개선됐으면 하는 게 좀. 드루 관련해서 좀. 얘는 드루가 좀 더 낮아야 돼. 카드풀에는 드루가 다 있긴 한데 막상 해보면 안 나와. 똥분열. 똥분열이 제일 문제 아닐까? 핵분열, 오버클럭 다 비슷한 역할 하는 애들인데 쟤들이 너무 구린 게 문제 아닐까? 하긴 디펙트 문제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없지. 너무 구려서. 밀집 10인데 구체 하나 높다. 나 죽어. 구체가 없어. 헬로월드 도움. 탈피 제발. 진짜 위험했다 이거. 카카 나서 오래 볼 뻔했다. 근데 달팽이 했어도 안심 못하겠는데. 냉기 더 많은 냉기. 아 제발 더 많은 냉기. 편향을 썼으면 공격 카드까지 나와야 되는데. 치트 써도 힘든 똥캔. 헬로월드 써야지. 됐다. 이제 이겼다.
아닌가에. 심장, 아이고, 냉기 만드는 카드도 너무 부족하네. 창방은 오한으로 어떻게 될란가? 어, 빙하. 빙하 하이라는 뜻. 아이고, 얘네들 너무 세다. 도움. 도움. 아이고야, 이거는 적어봐야 된다. 방열판 드로우. 뭐를 얼마나 수어제킨 거야? 빚쟁이구만 이거. 킹슬 짱머니. 암흑의 정수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아, 핵분열 쓸 때 쓰면 되는구나. 아씨, 잘 들었네. 기덤이야. 치트 쓰고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어, 죽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저게 안 나왔어. 냉기 만드는 카드가 너무 안 나왔어.
안 뜨나? 진짜? 진짜 안 뜨나? 뭐 어떡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유, 드디어 킹덤 모음. 다음 턴에 빙하가 나오니까 다시 시작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게 낫겠지. 잠깐만, 이게 많은가? 이거 하면은 80. 이거 하면은 36. 이게 맞네. 아이고, 디펙트야. 디펙트 허접색. 허접색. 디펙트 허접색. 어서세요. 얘는 왜 치트치고도 이 고생을 할까? 냉정함 많이 났으면은 되게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